어, 아, 뒤에 있다, 뒤에, 뒤에. 짐 때문에, 짐. 어, 추워. 어. 야, 지윤아, 고맙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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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선배, 안녕하십니까? 좀 이따가 우리 그 유튜버 해철이랑 하는 거 있잖아. 그거 네가 도와줘야 되거든.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너 무서운 얘기 하는 거 있다며. 아, 무서운 얘기요? 어. 제가 안 겪은 건데 상관없어요? 아, 없지. 야, 무서운 게 그냥, 뭐, 네가 내게 어딨어. 그냥 하면 되지. 그러면은 있어요. 뭔데? 그 제 이모부가 겪은 일인데 좀 말해요? 어, 말해. 그 가족여행 가잖아요. 차 세 대 끌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선두로 가고 있다가 끽 멈춘 거예요. 근데 그 세 대가 동시에 멈춘 거예요. 길 한복판에? 네, 그냥 도로에서. 어. 그래서 다 내려가지고 봤어? 이런 거예요. 어. 동시에. 그러니까 소복 입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뛰어와가지고 낭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. 와.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니까 운전자들이 다 끼 멈춰가지고 봤어 이랬는데 이게 무서운 게 한 명이 그냥 본 게 아니라 세 명이 동시에 봤다는 거는 무섭다.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? 그래. 약간 이런 거 하나 있고 그냥 그런 거 해주면 돼. 그런 거 해주고 우리 좀 이따가 그 뭐야, 사무실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해서 그냥 찍기만 하면 된다. 회철이랑 좀 이따 가고 저 옆에 그 테이프 같은 거 좀. 내가 놀랬어. 어. 와 씨. 어. 야 왕호 형 저기. 와 뭐야? 저 귀신인 줄 알았어요. 어. 야, 내가 또 놀랬어. 내가 놀랬어. 어. 아우 씨. 아우 씨 눈 아파. 너 신지 하두카 나 눈 아프지. 아 진짜 깜짝 놀랐네. 야 사실은 너 속이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. 미안해. 이거 이거예요? 이거? 어, 가 너, 이제 가. 먹고 끝났어. 잘 가. 끝났어 가. 어. 이거요? 빨리 내릴래. 나 트렁크에서 좀 나가게. 머리 아파 죽겠다.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. 아 너무 추워. 아 그래. 오빠. 뒤. 뭐야? 아, 짐. 짐이 왜 이렇게 많아? 어, 짐 있어. 아 진짜? 뒤에. 예. 아, 선배님 잘 지냈어요? 어, 잘 지냈어. 오빠, 유튜브 만들었어? 아, 그럼 나 오늘 뭐 찍으면 되는 건데? 아, 오늘 그 무서운 얘기, 개그맨들 무서운 얘기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? 어. 그래가지고 누가 제일 무서운지. 아, 왜요? 좀 이따가 가면 너 무서운 얘기 아는 거 있어? 나 무서운 얘기? 아, 나 있어. 뭐, 뭔데? 얘기해. 아, 근데 지금 얘기해. 얘기하면 안 되잖아. 아니야, 지금 살짝 얘기해봐. 내가 듣고, 아니, 우리가 검열을 해야지. 너 안 무서운데 네가 무섭다고 할 수도 있잖아. 뭐냐면, 어떤 애가 엄마랑 살고 있었어. 엄마랑 아빠랑 살고 있는데 그 애가 맨날 밤만 되면 이제 아 엄마 아빠 퇴근 이거다. 나 이제 생각났다. 갑자기 물어보니까 내가 생각한 걸 뭐 제대로 할 수 있나.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맞벌이 부부인 집이 있어. 근데 그 맞벌이 부부인 집에 애가 있어. 그래서 애가 맨날 집에서 엄마 아빠를 먼저 기다리는 거야. 그래서 하루는 또 엄마 아빠가 맨날 집에 들어오기 전에 엄마가 전화해. 여보세요 엄마인데 엄마 지금 집에 들어가니까 문 잘 잠그고 있어. 곧 들어갈게. 이렇게 그럼 엄마 알았어요 이러고 끊어. 매일 그렇게 오는데 어느 날 또 엄마한테 전화가 와. 여보세요 엄마인데 엄마가 집에 들어갈 테니까 문 잘 잠그고 있어. 이렇게 하길래 얘가 알았어요 엄마 하고 끊었는데 바로 또 갑자기 전화 온 거야. 전화 또 와? 아 지금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. 오? 진짜? 그러니까 너무 놀래지 말고 이모가 지금 갈게 이런 전화가 오서 아니야 엄마 지금 방금 전화 왔었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와 무섭다 해서 얘가 아 뭐지? 하고 있었어. 그러고 나서 이제 이모가 온 거지.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고 얘가 이제 점점 적응할 때쯤 또 갑자기 그 똑같은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지. 여보세요? 봤더니 엄마인데 엄마 지금 집에 들어갈 테니까 뭐 잘 잠. 이거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를 다음에 이모한테 얘기해. 알았어. 근데 이런 식으로 와서 얘기해 주면 돼? 이거 괜찮아? 아 괜찮아.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. 아, 알았지? 오케이. 그러면은 해철이랑 좀 이따가 가고 네. 저 옆에 나 과자 그거 아까 저 내가 더 놀래게 하는 거! 깜짝이야!
이거 뭐야? 머리, 머리, 머리. 머리. 와, 나 진짜. 그랬어? 카메라. 이거 하려고 부른 거예요. 아, 고마워요. 이거 하려고 부른 거예요. 나 끝이야? 나 유튜브 찐다길래 이렇게 못 부리고 왔는데. 유튜브 찍은 거야, 유튜브. 지금 한 거야. 나와. 나 여기 눕는 거 나도 하면 안 돼, 그럼? 네? 어, 그래. 어, 선배. 뒤에. 아, 짐 때문에, 짐 때문에. 아, 뒤에? 네. 짐 이렇게 먹는 거야. 아, 선배님. 안녕. 네. 이거. 아, 무서운 얘기 좀 찍으려고 불렀어요, 선배님. 무서운 얘기? 네. 아, 나 무서운 얘기 진짜 무서운데. 아, 이번에 무서운 얘기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물 드리려고. 아, 진짜? 지금. 예, 네, 지금 유튜브 좀 도와달라고. 어, 아, 왜? 너 깜짝 놀랐어. 아니. 어, 씨, 깜짝 놀랐어. 아, 선배님! 아, 깜짝 놀랐어요! 너네로 창문, 야, 내 얼굴 보고 소영이 누르고 너도 왜 놀라는 거야? 아, 지금 무서운 얘기 하고 있었는데. 좀 이따가 우리 니가 우리 유튜버를 도와줘야 돼. 유튜브 네. 찍는 거를. 너 무서운 얘기 아는 거 있어? 무서운 얘기? 어. 무슨 생각해요. 니가 무서운 얘기. 아, 나 무서운 얘기. 나 무서운데. 나 옛날에. 어. 그... 아, 안 들려. 주로 와, 별로. 약간 그래서. 그래서 반지하 사는데. 어렸을 때 반지하 사는데. 야, 좀 귀를 여기다 가까이 세우세요. 제가 반지하 살 때였어요. 어. 근데 어. 제가 자고 있는데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야. 아니, 그 진짜 해봐. 나 자고 있는데 얘기, 어, 그래서. 누가 뭐 그거 뭐지? 나무대기로. 나무대기로? 네, 제 열쇠를 가져가는 걸 제가 본 거예요. 너 자고 있는데? 네. 너 자고 있는데 네가 봤다고? 네, 일어났어요. 제가 소리가 이상해가지고. 집에 누가 들어온 거? 너 언제 몇 살 때는? 저 개그맨 되고 신인 때. 도둑이야, 뭐야? 도둑이었겠죠. 근데 그 열쇠를 가져가려 한, 열쇠가 이렇게 가져가는 모습이 보일 때 어. 이게 목소리가 어. 너무 놀래가지고 어떤 남자분이 서 있었거든요? 어. 내가 어. 손 좀 잡아주면 안 돼. 어? 아, 손 좀 잡아주면 안 돼. 왜? 아, 예. 심장 박동이 그런 거 아니야? 아, 예. 붙어봐. 붙어서 얘기해봐. 그래가지고, 어. 제가, 그,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. 어, 그런 걸 이렇게 따는데,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, 누구세요?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목소리가. 전화가? 안 나오는 거예요. 예. 어, 어. 그거 너무 놀래가지고, 막, 눈 있는 대로 달려갔죠. 그분은 근데, 그, 놓고 갔어요. 열쇠를 막대기랑 같이 그냥 거기다 놓고 갔어요. 아, 근데 그거를 그냥. 놓고 갔어요, 그대로. 무서워서 놓고 갔다고? 네. 아니, 그분은 무서운 줄 모르겠어요. 무서운, 그분도 놀랐나? 나 때문에? 서로 놀랐나? 그래서, 알았어. 알았어. 이런 어. 얘기를. 컨셉이 뭐냐면은, 일로 와, 네가 가까이 오면은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듣는 척을 해. 그런 다음에 너가, 해철이가, 어? 그러면은 선배님, 차를 여기서 한 요 정도 앞에까지 갈 거야. 그러면은 너 좀 이따 창문 올리고 출발한 후에, 왕호가 어디서 저기서 뛰어나오면서 아 무서워요! 뭐 이렇게만 해주면 뭐 왕호빠? 왕호 나올 거야. 아~ 그러니까 내가 저 차에서 나오면 돼. 해철아 그럼 출발하고 네. 저기 내 보조 배터리 어딨지? 뒤에 있나? 일로 못 나가야 돼. 통화 시간 아니잖아요. 안녕히 계세요. 열어주세요.